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 투자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중국이란 울타리 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만 외화 유출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서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갖다가 보호하게 하고 이게 중국의 비트코인이 부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응. 내가 뭐 중국 보유당국자고 하 대화한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제 세계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과 네. 국가나 기관을 줄 세우기를 하면 합팩 네. 안에 들지 않습니까? 아, 실제로. 아, 그렇구 들죠. 예, 그럼요. 예, 권에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순위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미국이 받아들였고, 미국이 1등.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네, 홍콩을 예. 통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의 통합패권을 놓고 싸우는 그 초강대국이 비트코인을 갖다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금융시스템 속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점점 더 발전하는데 큰 걸음을 하나 띄었다. 가역할 수 없는 이제 요 정도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적인 것은 홍콩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네. 되면 이제 수강통인이 선강통인이 해갖고. 예, 예. 선전 시장이나 상하이 증권 시장에서 살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내내수 물량 이제 내륙에 있는 중국 본토의 자본들이 그 선, 현물 ETF를 살수 있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자본 유입도 내수 개인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희망적으로 해보거든요. 그,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가격이 겠죠 채굴량이 <laughs> 한장돼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 이제 개인들이 이제 사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건뭐 조금씩 조금씩 사면. 해요. 하지만 국부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음. 국가 단위에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중국이 아직 채굴이 한2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기라는 건 사실 중앙 정부가 직접 컨트롤 안 해도 지방 정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가 나오는 지 정도 그리고 채굴량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정부가 무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아, 알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난다는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죠 비트코인 음. 인에 대한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어, 왜그러냐면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자칫하다가 달러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면 그 자기네들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련, 아러시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음. 그 미국이 스위프트하고 달러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대응책 새을 찾아냈냐면은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과의 거래 그리고 옛날 구 소련 연방과의 거래는 이제 자체 화폐를 통해서 하자. 예. 이렇게 가지고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2.6%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보다 높아고 호황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루블화가 무너지지 않고 살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거고 중국도 이제 미국과 어떤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러시아를 돕고 또 미국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자기들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옛날 일대일로도 그렇지만 중국 위안화에 사용을 갖다 계속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쓰게 하고 막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가 못 되는 함정이 뭐냐면은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세계에 널리 퍼져야 되는데 다 무역흑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뭔가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파워가 돼야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축통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중국이 아니니까 중국이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달러에 너무 의존하는 걸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음. 금도 사고 그리고 브릭스나 이런 데하고 연대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채굴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도 국내에 보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의 ETF를 만드는 것과 그 중국 내의 채굴이 허용되는 것. 그럼 금지되는 게딱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실, 현물을 갖다가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이렇게는 자산을 도피하는 것만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풀어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 지금 있는 약두 개의 강대국이 비트코인을 친 겁니다. 음.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고 좋은 가치 저장수 단이기 때문에 비트코, 비트코인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친 겁니다. 예, 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이 금융정책이 좀더 아쉬워지네요. 그렇게 뭔가 ETF가 이제 태동하는 시기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해외에서 혹 홍콩으로 갈수 있는 ETF의 자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자금이 예,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콩에 ETF가 있고 서울에 ETF가 있다. 그럼 동남아에서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서울에 합니다. 서울에요. 왜냐면은 그 ETF라도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게 정부가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 옛날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그 IMF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음.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을 갖다가 이렇게 교환을 갖다 안 해주고 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 저기 2차 저기 세계동구공학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태원 정지하고 그금 거래하고 갖고 있는 걸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라가 돈을 가장 좋은 돈인 금을 나라가 갖고 있어야지 뭐 전쟁도 수행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그 단순한 개인의 자산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부나 국가가 좋은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높아지고 좋아져서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있는 비트코인을남녀하기 쉬운 일아니요 제가 조금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콩하고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서울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금융감독원 직원분들 우리 최창한 선임기자의 말씀을 조금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원투가 음. 주목하는 그런 자산이자 돈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인정받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 금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이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금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혹은 우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인터넷 세상, 뭐 인터넷을 더 뛰어넘는 웹3 세상에서의 비트코인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예. 우리가 일단 돈이라는 걸 갖다 인정을 갖다 한다는 전제입니다. 예. 돈으로 이제 미국도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디지털 돈이잖아요. 디지털 돈. 예. 지금까지 돈은 다 아날로그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대체품이 디지털 세상으로 올아간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가 있죠? 뭐 MP3 이런 건데 이제는 뭐 유튜브로 거죠. 그렇죠. 음악이 있었죠. 예. 옛날에는 CD에 구워서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카세트, 그 카세트 아니면 또 LP. 레코드판 네. LP 이걸로 해서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요. LP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있는 음악은 여전히 남아요. 그냥 어디 가서 공연도 직접 하고. 그럼요. 하지만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소비는 디지털로 다넘어오이지 다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이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넷플릭스 이런 거. 영화관 그렇죠. 이제 안 가고. 가긴 가죠. <laughs> 가죠. 가 가는데 이제 영화관들은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음. 이제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음, 되거든요. 네. 영화만 보려고 하면은 집에서 넷플릭스로 요즘에 또 디지털 화면 큰 걸로 해 가지고 100인치 TV로 그리고, 뭐 보잖아요. 뭐 누구나 그걸로 볼수 있는 건아니지만 예,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 560인치 정도 되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소리도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이런 넷플릭스 틀어 놓으면 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상영한 것도 한 요새는 한4 5개월 기다리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온라인 쇼핑 규모가 뭐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양판점 어, 오프라인, 오프라인, 점...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출을 갖다 넘어섰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닌거 같은데 그거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 그리고 끝냈어 나왔어요 어저께 그러면은 그런 예를 들어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오프라인 예. 사업을 주로 하는 유통업체들 예. 참 그~ 먹고살기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주고 이제 이러면서 경쟁을 갖다 하는 거지만 일상적인 소비 형태는 아까 말했듯이 음악, 영화, 쇼핑. 그리고 쇼핑 이런 것들이 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요새 뭐 미디어 신문도 안 보니까 신문도 그 지금 오프라인 미디어들이 뭐 아직 찍어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거고 대부분의 뉴스 소비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어젠다 세팅 기능도 다 인터넷이나 뭐 그것도 뭐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가 훨씬 더 같은 미디어라고 하지만은 많은 파급력이 파급 타급 영향력과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싶습 요새는 어젠다 세팅을 유튜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대체제가 디지털 세상에 나타났다. 그럼 이게 아날로그 세상을 대체한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럼 아까 비트코인이 뭐라고 그랬죠? 디지털 골드. 디지털 머니라고 그랬죠. 네, 디지털 골드, 예. 디지털 머니. 그러면은 지금 오프라인 있 돈들이 뭐가 있죠? 뭐 지폐 한 160개 정도 국가에서 <laughs> 발행하는 그런 법정화폐들. 돈이 법정화폐가 네.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정화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라인으로 가겠네요. 인터넷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법정화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반, 영화관. 쇼핑센터, 신문사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 디지털, 정점에 서 있는 게그 디지털 대체제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근데 그 비트코인은 지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워낙 많아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가치저장 수단으로 쓰이지만 이게 가격이 이러한 것들을 흡수할 정도까지 되고 나면은 쓰는데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디지털이 훨씬, 훨씬 더 편하죠. 편하죠. 네. 그리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우리 그 제이지 이 크립트라이브에서 나오듯이 JJ 기자가 늘 얘기하는 게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AI와 암호화폐 결합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I가 디지털 머니하고 결합을 갖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각국 정부가 쓰려고 하는 CBDC, 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하고 연동을 해서, 연동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뭘 쓰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마도 리저브로 비트코인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160개 국가가 그 리저브로 비트코인을 쓰고서 c b d 이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를 본원적으로 쓰는데도 생기든지 이런 것들의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개의 화폐라는 거는 이제 화폐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을 탄압하고 그 위에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나의 돈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화폐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경쟁은요 법정화폐만의 유일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무슨 무슨 페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만일 이런 페이들이 비트코인을 리저브로 두고서 우리 페이의 가격은 우리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보장해 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게더 안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리저브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즘 은행들 같은 경우 그 예금을 갖다가 뭐 100%도 보자 일부만 놓고 대출을 해줘가지고 신용 창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3월에 망한 게 뭐가 망했냐면은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행들도 그리고 페이를 만드는데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정말 확고하다. 그러면은 다 경쟁적으로 금융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자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디지털 머니로서 그러니까 블 블랙록이나 피델릭티가 얘기했던 디지털 머니, 인터넷 머니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건 여기까지 다 보고 서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laughs> 금융의 역사를 꽤뚫고 있고, 금융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금융이라는 건 뭐예요? 금융은 근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업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걸 갖다 굴려야지, 내가 돈을 버는가 이거에 능통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니 라고 한 거는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블랙록 같은 경우 작년 초에 어떠한 보고 뉴스가 나왔냐면 로이터에서 블랙록의 글로벌 오픈 펀드에 거기 6대 4로 채권하고 주식을, 주식과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네, 근데 이 펀드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거라고 로이터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1년 전에. 근데 그 뒤에 편입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안 나왔겠어요? 이미 돼 있어서 편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비트코인을 그렇구나. 직접 사서 늘 수가 없잖아요 현물로늘 방법이 없구나 바스켓에 그러니까 etf가 나왔잖아요 이젠 하겠군요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겠군요. 이런 어떤 금융상품의 구성에서도 그리고 맨날 매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피델리티 아크인 베스트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꾸 운을 띄워요 블랙록은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6대4 적정 비율은 비트코인을 80몇로 넣는 게 적정 비율이라고 <laughs> 얘기했어요 <laughs> 아주 극단적인데 그거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뉴스에 거의 관심도 안 가졌어요. 네.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진심인 거예요. 어. 블랙록이 진심인거예요 네, 블랙록이 진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네. 비트코인의 디지털 머니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인정한 거고, 그거는 뭐냐면 그 머니라는 거는 유일한 디지털 머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디지털 세상의 금융은 디지털 머니를 통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게 비트코인 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하지 마세요. 지금 떼놓치면 듣습니다 네, <laughs>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 락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흑석을 믿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마도 나중에는 모든 돈의 네트워크의 중심 그렇죠. 리저브가 네. 될것 같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P2P로 쓰면서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중엔 쓸 수도 있지만은 그 뭐냐면은 그때는 아, 내가 이 비트코인보다 다른 걸 하는 게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쓰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그 현재처럼 비트코인이 아직 그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은 그 디지털 세상에 돈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아까 할피니가 뭐그 천만 달러라고 얘기했듯이 이러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시작이 된 거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이 위에서 금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투더문입니다. 투더문. 모릅니까? 투더문? 화성 갑니까? 이제 화성까지 가려면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그게 <laughs> 어떻게 갈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비트매니아 오늘도 최창환 선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저와 함께 방송하셨는데 예. 어떠세요? 아유, 자주 불러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